구독자분과 함께 이렇게 먹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필리핀님께서 같이 먹방을 하려고 초대를 했습니다. 짱언니. 네. 짱언니. 여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미소가 아름다운 이동입니다. 와, 진짜 펌 미쳤다. 오. 아, 신기하다. 전다 전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구독자분과 함께 이렇게 먹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오신 필리핀 분께서 밥 함께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같이 먹방을 하려고 초대를 했습니다. 맞아요. 아, 안녕하세요. 저예요. 그게 바로 저예요. 어디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방송이 너무 오랜만이라. 여기 네. 카메라로.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세양 구독자입니다. 아, 제가 너무 밥 같이 먹자고 졸라대가지고 아. 겨우 이렇게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네. 아, 저 소개 한 번만. 안녕하세요. 미소가 아름다운 이둥입니다. 지금 현재 개그 콘서트 거기서 니퉁 인간극장 출연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농부의 마누라였는데 지금은 개그우먼입니다. 네. 그리고 찌양 구독자고요. 아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내가 더 감사해요. 어떻게 너무 이쁘다. 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아, 왜 이래요? 나 아는 사람들끼리. 아니,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실물이 훨씬 더 네. 아름다우세요. 아, 진짜 정말.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네. 들어요. 네. 네, 그러면 네, 좋습니다. 음식부터 먼저 시키고. 좋아요. 혹시 얼마나 드세요? 저 근데 진짜 소식자예요. 한 쌀국수 하나 정도? 하나? 네. 하나 정도. 한국에 그 네. 소곱창이라고 먹거든요. 네. 진짜 맛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그거 먹을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양 거 시키세요. 아, 저는 일단 여기 베스트 네 개랑. 와우. 잠깐. 뭐야? 짜져 있었잖아. 잠깐만. 오, 쪽갈비도 뭐. 무조건 가요. 네. 쪽갈비. 무조건 네. 가요. 네. 그러면은 분짜랑. 네, 분짜 하나. 바쿠테랑. 네. 짜쪼 하나랑. 짜쪼. 네,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아, 저 28. 아, 언니네. 아, 네. 제가요? 아, 저 24살이에요. 24살? 네. 그냥 편하게 니뚱아이래요. 아,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제 느낌이. 다음에 만났을 때 말 놓을게요.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짱 언니. 네, 짱 언니. 줄여서 짱. 짱 언니.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하세요. 네, 매우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시고 주시면 드세요. 감사합니다. 쌓이 되면 여기 짜조튀김 나왔습니다. 전 따 전어. 프레시 커플 쌀국수 나왔습니다. 조리 뜨겁습니다. 오! 조심해 주시고요. 와.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럼 일단 먹을까요? 네, 좋아요. 와, 진짜 펌 미쳤다. 요즘 말을 되게 잘하시네. 아, 네. MG잖아요. 아, 네. MG. 네. 와, 이거 국물 맛있겠다. 한번 잘 먹겠습니다. 꽉꽉 채워서 나오네. 대박이다, 여기. 와, 근데 우와. 진짜 맛있다. 맛있다. 잠깐만요. 와. 와, 진짜 맛있다. 와, 국물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오. 여기 이렇게 약간 국물 떠가지고. 이렇게 면을 딱 얹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역시 잘하시네요. 우와. 우와. 하얀 국물. 하얀 국물. 하얀 국물용. 진짜 우와, 맛있다.
근데 전날 술 먹으면 이거 해장 무조건. 진짜 맛있네. 빨간 국물 맛있어, 하얀 국물 맛있어. 전 개인적으로 하얀 국물. 국물 좀 드실래요? 많이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완전 맛이 다르네. 와 근데 고비 차 있다 안에. 고비 차 있어요 안에. 잘 먹네요. 맛있는데요? 분짜 한번 먹을게요. 응. 이거 먼저 이렇게 찍어서, 아, 찍어서. 아까 전에 들었는데 응.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맛있죠. 응. 그리고 나중에 부어서 비벼 먹으면 돼요. 아, 그럼 하나 네. 더 먹고.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많이 먹어요 언니. 아. 네. 내 동생. 와, 이 소속창이 하나도 안 질고 너무 부드럽다. 엄청 야들야들하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소속창 어떻게 이렇게 야들야들하지? 어떻게 불러? 우리 잠시 먹는 거에 집중해요, 언니. 배가 많이 고팠어. 야, 저도. 네. 오케이, 괜찮아요? 네. 아이고. 아, 확실히 프로라가 좀 다르다. 아니요. 비비는 게 다르다. 나보다 확실히 많이 산 느낌이 아, 들어요. 네. 그쵸, 제가 더 오래 네. 살았으니까. 진짜 맛있다. 이거 무슨 맛이에요? 분짜 맛이에요. 분짜 맛. 너무 새콤달콤해. 새콤달콤해요?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맛있죠? 맛있네요. 고기랑 이렇게 싸서 먹어야 돼요, 언니. 되게 맛있다. 제가 사실은 진짜 완전 광팬이거든요. 약간 부끄러움이 많이 쓰더라고요. 장량이 아이시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들이대면 부담스러워할까봐. 맞아요. 아, 안녕하세요. 저요. 그게 바로 저예요. 저도 되게 한국 팬인데. 아, 진짜요? 네. 그럼 좀 이따가 한번 껴안고 놀아요. 네. 그거 꼭 찍어주세요, 감독님. 네. 한국은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오세요? 일단은 결혼이 하고 싶어서 네. 왔고요. 남편이 만나가지고 네 제가 모셨죠. 아, 네. 한국에 와서? 네. 직접 와서? 네. 여러 가지 다재다능 하거든요. 네. 마사지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네. 남편이가 그 모습 보고 반했어요. 와. 아니 왜 한국 사람과? 아, 게이 드라마. 게이 드라마 좋아해가지고. 게이? 네. 아! 게이 드라마! 저 진짜 당황했어요. 게이 드라마를 보고 한국 남자들에 대한 로망이 아~ 있었어요. 네. 어때요? 현실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생긴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저 자은우 좋아해요. 아니 당연히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나요? 아 그래요? 자은우 씨 제가 진짜 많이 팬이에요. 만나면 우리 한번 껴안고 놀아요. 네. 그러면 뭐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저 아이돌도 되게 좋아해요. 아니요. BTS. 아, 그쵸. 밑에서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죠. 정국 너무 섹시해요. 정국도 나중에 만나면 껴안고 한번 놀아요.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여기 완전 맛집이라서 줄 서서 먹는데요. 브레이크 타임 때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또 언니 때문에 이렇게 강남에 왔네요. 네. 맨날 시골에 있다가. 시골 어디 계세요? 보령이요. 보령 굴단지에서 네, 굴집 하고 있어요. 아, 네. 굴. 네. 얼마 전에 굴 드셨잖아요, 13kg. 네. 네. 다 봤어요. 저 진짜 팬이에요. 와,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아, 힘든 거 없어요? 힘든 거? 그건 얘기하면 어떡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네. 와, 꽃갈비. 프레그까지 딱이네. 너무 맛있어.
저도 한번 잡고 드려볼까요? 제가 단 거 좋아하거든요. 아, 단해. 네. 맛있다. 언니 잠시만 입 좀 닦아드릴게요. 여자니까 더 예쁘게 나와야 되잖아요. 개콘 하면서 좀 흥미가 없어요. 뭐 일단은 시간대가 잘 안 맞아서 네, 저는 이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빨리 끝나고 이제 집에서 쉬는데 농사일 할 때는 근데 이제 개콘은 또 이제 스케줄이 이렇게 다르니까 시차 적응이 힘들었는데 네, 지금 너무 재밌어요. 다들 너무 잘해주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무대 섰을 때 막 환호해 주니까 또 너무 행복해요. 진짜 배부르다. 저 진짜 못 먹어요. 거의 아예 안 드실 것 같은데요. 비싼 곱창만 다 건져 먹어요. 잘 먹는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불고기 떡볶이, 뭐 삼겹살, 돼지갈비 진짜 너무 맛있어요. 특히 김치. 김치는 개김치가 최고예요. 아 근데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뭐 무슨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죠? 그 말투 흉내를 잘 내세요. 필리핀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안 오냐? 외국인 며느리 느낌의 인간 여자 지금? 아이고 하란에 여기 자꾸 왕비 왕비 하는 왕비 옷 새끼 하나 올려보내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네! 시엄마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지혁입니다. 네 지금 개그 콘서트에 출연하고 있고요. 니퉁의 인간 극장에서 니퉁 역을 맡고 있습니다. 국적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본 적 없고요. 여권도 진짜? 없어요. 한 번도요? 네. 놀라지 마세요. 서울 토박입니다. 우와 신기하다. 일단은 남편이가 제일 유행한데 남편이 남편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여기 오늘 지향 촬영 왔는데 잘 되게 도와줬어요. 잘 되게 도와주셨어요. 아 못하겠어요. 사실은 나이가 제가 87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깍듯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지향아. 네. 아니, 아니, 아니. 우리 먹방이니까 네, 일단 좀 본업에 네. 또 충실하셔야죠. 그죠? 아 맛있다.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세요. 저 친구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냐고. 사실 이제 또 어떻게 모시게 됐냐면은 네네. 네, 개콘 셀럽데이 날에 네. 이제 하시는 걸 직접 보고 다른 것도 다 너무 네. 너무 재밌었지만 저랑 개콘도 제일 잘 맞아가지고 얼마 전에 보는데 폭신의 영상을 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렸다. 지향님이 우리 채널에 지금 구독 보고 계셔 막 그러면서.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께 또 채널 소개를 제 사랑이라도 해요. 폭신에는 이제 개그 콘서트에서 볼 수 없는 니퉁의 적나라한 좀 더 수위가 높은 좀 더 편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폭신에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너무 맛있다. 너무 잘 드시네. 옆에서 보니까 진짜 신기하다. 유튜브 폭신을 원래 하셨던 맞아요. 거 아니에요? 폭신 하고 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제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셔가지고 처음에 꿈을 꾼 건 KBS였는데 개콘 무대를 보고 꿈을 키웠던 애여서 제이가 들어왔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하게 됐죠 같이.
근데 진짜 뭔가 탁 찬 무대에 서는데 뭔가 뭉클하고 약간 좀 뭔가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더 열심히 해야죠. 또 새 코너도 하고. 와. 진짜 꽉 차 있다. 너 이미 너무 다 드셔가지고 저 혼자 계속 먹고 있는 것 같아서. 곱창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니 지금 곱창 거의 킬러처럼 먹. 도가니랑 곱창 몸에 좋은 거. 걔 그냥 끝내고 또 스태프들이랑 다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네, 노란 잠바 안 입었지만 리둥 맞고요. 지양도 많이 사랑해주고요. 저희 개그 콘서트 매주 일요일 10시 25분에 해요. 아, 많이 그건,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건... 복신에도요. 복신에도 많은 시청 바랄게요. 업로드 되는 날 구독자 확인할 거예요. 아, 나 어떻게. 아, 여러분, 또 복신에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마지막은 아까 전에 우리 한 것처럼 한번 껴안고. 아. 너무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